화장품 시장은 성장세가 빠르고 꾸준한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백 화장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인기가 높죠.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원료에는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알파 비사보롤, 트라넥사민산 등이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연구의 트렌드는 천연물 소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분과 원료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천연 재료로부터 추출한 효능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산 화장품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천연 소재 기반 화장품은 해외 진출에도 보다 유리할 수 있죠. 각 나라마다 인증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갖춘 천연 화장품은 세계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조류에 함유된 대표 폴리페놀인 플로로탄닌은 글루시놀의 중합체입니다. 폴리페놀류는 항산화, 항노화, 항암, 수면제 개선 등으로 주목받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플로로탄닌 성분은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갈조류 등에 함유되어 있죠.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주로 서식하고 식용이 가능한 대왕은 플로로탄닌이 많은 해조류입니다. 피부 미백에는 다양한 기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플로로탄닌이 작용하는 기전은 파이로시네이즈 발현과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파이로시네이즈 피부의 표피에서 타이로신을 산화시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파이로시네이즈 발현의 억제는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대황률의 멜라닌 생산 억제 활성 소재 개발 기술은 대황에서 플로로타닌의 추출, 분액 및 분리, 그리고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효과의 검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성분은 원재료인 대황을 에탄올로 추출한 후 4종의 유기용매로 분해하여 얻은 분해물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추출물과 분해물 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이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이 많은 분해물에서 항산화 및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효과도 우수하여 성분과 효능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죠.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에서 미백활성 핵심 소재를 분리하였습니다. 대황 추출물은 티로시네이즈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부틴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억제 효과가 있죠. 대황은 생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상업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지자체 주도로 영덕군, 창포리 등 4개 해역의 군락지가 조성되면서 재료 확보가 용이할 전망입니다. 대황유래 미백활성 소재 개발 및 기술은 2015년 국립수산과학원의 10대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및 미용제품 상용화도 진행하고 있죠. 대황 추출물 기반 원료는 기존의 범용적인 미백 기능성 원료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효능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기능성 미백 원료가 될 전망입니다. 수산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이 미래 해양자원을 개척하겠습니다.